everyone! 안녕하세요. 반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열심히 한번 또 공부를 해봐야 될 텐데요. 우리 친구들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께서도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요. Where in the world? 입니다. 자, 우리 world 할 때 R하고 L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world 하지 마시고 world, world, 네, world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world, world, R에서 바로 L로, L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아유, 손이 왜, 네, 그래서 world 하고 네, 발음해 주시는 거.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아, 내 발음은 아무래도 자꾸 world라고 하는 것 같다. 뭐, 아, 좀 자신이 없다 하시면 where in the world 할 때 world는 엄마가 조금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거기서 찾아보자 하셔가지고 초록 검색창에서 같이 world 검색하신 다음에 그 정확한 발음을 들려줄게 하시면서 들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내가 이걸 들려준다고 해서 뭐 나의 그게 뭐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니까 나의 아이에게는 좀 더 자신감 있게 내뱉을 수 있게끔 나는 정확한 발음을 들려주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검색하셔서 원어민의 발음을 들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같이 따라해보게끔. 그래서 우리 그러면 다섯 번 같이 읽어보자 해서 world, world, world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번 중요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 지금 뭐 작은 개념에서 지금 큰 개념으로 넘어가는 그거를 아마 책을 보시면서 이제 바로 파악하실 거예요. 집에서 뭐 동네에서 뭐 그죠? 지역에서 나라, 나라에서 세계, 세계에서 우주까지. 네, 아, 굉장히 광범위하죠? 네, 그래서, 뭐뭐, 이너, 어허가 우리 이번 중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땠나요? My family lives in a house. 그죠? 그리고, the street is in a city. 또, the city is in a state. 그 다음에, the state is in a country. The country is in the world. 그죠? 그런 식으로 작은 개념에서 큰 개념으로 넘어간다. 그거를 친구들한테 개념 한번 쭉쭉쭉쭉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집을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역을 그리고 그죠? 이렇게 동그라미 저거 점점 더 커지는 거. 네, 그거를 한번 해주시면서 is in a 다 하고 같이 읽어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뭐 이거 뭔지 아니? 하고 물어볼 때 영어 표현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냥 what's this? 계속 이것만 입에서 나온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쉬워. 그냥 막 do you know? 이거 알아? Do you know? 네. 그냥 그렇게 불러보셔도 되고 아니면 do you know what it is? 하고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Do you know what it is? What do you say? Can you guess? 근데 can you guess?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do you know what it is? Can you guess?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주시면서 네,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또 친구들이 우리 엄마 진짜 잘하는데? 이렇게 네, 바깥으로 이렇게 내뱉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죠? 네. 네, 그래서 do you know what it is? Can you guess?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반인 선생님의 또 소소한 팁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마스킹 테이프나 그런 거 잘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종이컵도 지금 한번 해보니까 정말 재밌다라고 해주시는 부모님들께서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계속 그렇게 활용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팁은요. 바로 캐릭터 접시입니다. 캐릭터 접시? 그게 무엇이냐? 네, 바로 우리 1,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곳 아시죠? 거기서 짜란 이렇게 예쁜 접시를 그냥 하나 사셔가지고 활용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나 우리 종이컵이나 그때 플라스틱 컵 보여드린 것처럼 똑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네 단어 카드
이렇게 쪼르르 놔두고요. 찾기 게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또 이렇게 던지는 게임,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쭉 널어놓고 난 다음에 찾아오기 게임도 역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지금 이제 이게 이렇게 종이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엉덩방아 찍는 게임 있죠? 그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쭉 놔두고 The state is in a 모드라 끝에!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을 우리 친구가 찾아오게끔 아니면 던지게끔 아니면 엉덩방아 딱 찍고 가지고 오게끔 네 그렇게 게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진짜 집에서도 하기 쉽고 우리 친구들도 아주 재밌어 하는 진짜 엄마랑 1대1로 게임을 해도 굉장히 재밌어 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거 접시를 이용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게임 한번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것만 해도 뭐 3, 4가지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거 찾기 게임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뒤집어서요. 네, 이렇게 카드를 쭉 놔두고 뒤집은 다음에 Where is a country? 해가지고 우리 친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컨트리 잡아 그 컨트리 찾아서 가지고 온 다음에 뭐 문장 끝에다가 이렇게 탁 놔두기. 문장 끝에는 어디냐 아시잖아요. Workbook 제일 끝이죠.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 끝에 여기 컨트롤이 있는 이쪽에서 뭐 여기 그림에서 컨트롤이 찾아가지고 그 옆에다가 그 찾은 카드를 놔둬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World, State, City, Country, Street 있잖아요. 이거 또한 이렇게 카드를 쭉 놔두고 요거 엄마가 말하는 거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찾아가지고 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죠. 스티커 붙이는 곳이 있지만 또 한 번 더 엄마랑 같이 카드를 그 제가 말한 아까 전에 그 종이 접시 그죠? 접시 그 게임을 진행하신 후에 이렇게 한 번 더 찾아가지고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카드 진짜 중요한 카드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요거 진짜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활용하신 거 맞습니다. 카페에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쭉 보니까 진짜 활용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어머님들 계시더라고요. 네, 뒤처지면 안 되니까요. 정말 꼭, 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활용하시는 거 카페에 올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see you next time!